아, 네, 안녕하세요. 제비생활입니다. 오늘은 캠핑이 아닌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개가방, 이 애견용품이랑 애견가방을 만드는 친구 하나 있는데 친구가 라이브 판매를 한다고 해요. 라이브 판매 컨셉을 캠핑 컨셉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다고 해서 캠핑 유튜버로서 제 제품들을 협찬을 해달라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뭐 간단히 브이로그죠? 뭐 이 친구도 유튜버거든요. 몇 안 되는 제 친구 유튜버인데 이 친구 만나서 브이로그 한번 찍어볼게요. 안녕. 근데 이 친구 어딨냐? 더 예뻐졌네. 개가방 사장님입니다. 우선 짐은 다 뺐으니까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와, 건물 세련됐네. 비싼 건물이네. 아, 밀리엄입니다. 아, 좋겠다. 멋있다. 야, 이거 얘기하면 멋있네요. 어, 아저씨. 세판이네. 귀여워. 귀여울 것 같아. 개가방판인데 엄청 좋네. 성공했네. 줄리아 성공했어. 사무실 전구 높은 거 봐. 우리 사무실보다 여기 보니까 반얀뜨기네. 무슨 전등이 이렇게 커게 있네. 이런 거 보면서 자금력의 차이를 느낍니다.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. 오빠 얘 한 번만 인사해줘야 돼. 안 와서 인사해줘야 돼. 나 이제 통화했니? 됐어! 하지마 이 개! 여기를 보고 라이브 너가 비 올 것 같았어. 그래도 내가 너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. 요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. 저기서 라이브 방송 저쪽 길로 보면서 하는 거니까. 완전. 세팅은 다 끝났고 필요한 걸 몇 개만 더 차에서 조금 더 캠핑스럽게 가보자. 밥이 여기 왜 간단한 건데 홍등도 밥 아니야? 이렇게 절면 하나면 될 것 같아. 아까 그 홍등 키러 가. 캠핑이 절대 싼 취미가 아닌 것 같아. 캠핑방 먹으러 가면 기본적으로 한 30만 원씩 쓰거든? 호텔 가는 게 낫지. 근데 이 고생을 하면서 왜 캠핑을 하는 거야? 애기들 때문에. 아, 애기들 때문에. 이런 느낌. 괜찮은데? 완전. 이러면 캠핑 느낌 나. 나쁘지 않지. 한 시간. 그럼 저는 이따가 먼저 집에 먼저 가죠. 좋아요.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대박이에요. 오빠 집에 갈 거야? 아니요. 라면 먹겠다. 아니 뭐 해야 될 것 같아. 너무 늦나요? 여기 아마 불 냄새랑 너도 귀엽다. 뭐야 이거? 와, 근데 이게 십자로 라이브 없는데 할 수 있어? 나 진짜 못해. 와, 나 이거 진짜 잘 안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도와주고 싶어. 아, 안 시켜도 이거 있다니까? 충분한데? 너도 같이 먹자. 너 저거 너 저기 샐러드도 이렇게 고급지냐? 진짜 맛있네. 아니 아니 저 샐러드 봐요. 왜? 호사식을 먹네요. 아, 얘도 여기서 못 내려오네. 엄청 귀엽네. 아둥바둥 있네 여기서. 샐러드 너무 맛있어 이게. 애들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몇 도 했나? 나는 근데 막 너처럼 말 때 막 뭐가 특이하거나 그러지 않아. 그럼 그거 좀 안 쳐서 가는 거야. 나 없어? 나 내가 더 그럴까? 이거 드러나면 되는 거야? 응. 아, 얘 너무 귀여운데? 도날드. 뭐야 이게?
논알콜 제주 누보 맞나? 누보? 떡상을 위하여 아 맥주 맛있다 너무 맛있다 후회 안 해? 진짜로? 네. 몇 시 퇴근이에요? 잘못됐네 다 오겠어요 아니 아니요 정리 할 필요 없고 그냥 넣어놓으면 돼요 내가 나중에 가져가서 라이브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니 고급진 방송할 수 있겠네요 아, 다행이네 나 그래도 멋있다 이제 하니까 촬영 열심히 하고 나 간다 안녕 갈게 수고했어 안녕 어, 촬영 잘하고 아~ 어, 안녕 간다 촬영 잘하고 아~